네, 안녕하십니까. 베드로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경매 알선 서비스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중고차 경매장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고차 경매장은 투명합니까? 네, 투명합니다. 경매장이라는 특성 때문이라도 각 회원사들의 입찰 경쟁 또한 또는 일반인들 또한 경매장 출입을 딱히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경매 응찰 경쟁을 지켜볼 수 있고 출품 차량의 경매 시작가, 경매 낙찰 가격을 다볼수 있습니다. 그 어떤 타인에 의해서도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투명하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회원사들이 내수 매매 상사에 소속된 매매 상사 대표나 중고차 딜러들이기 때문에 도매 가격처럼 보이긴 하지만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무 처리 또한 100% 투명한 것이 경매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다양한 매입 경로와 다양한 판매 방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경매 알선 서비스 또한 이런 방법 중 하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중고차 구입 시세와 경매장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와 내수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중고차 경매장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LPI 타입, 즉 LPG 차량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속 차량은 중고차 경매장 낙찰 차량인 현대 YF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LPI 모델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570만 원이었고 경매 낙찰 가격은 67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을 중고차 경매 알선 서비스를 통해 구입을 하신다면 과연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비용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 670만 원에 수수료 2.2%를 더하면 약 14만 7,4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되고 1일 출고보험이 약 7,000원이 소요되고 탁송비와 주유비 약 6만원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경매장 현장에서 알선을 주소한 알선 딜러에게 33만원의 수수료를 줘야 하고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을 계산을 해본다면 약 8만원에서 9만원 정도가 청구될 수 있고 수비자에게 이전이 돌아가려면 매매 상사를 거쳐야 하므로 매도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33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을 다 더해보면 차량 낙찰 가격 670만 원, 2.2% 수수료 14만 7,400원, 1일 출고보험 7,000원, 주유 탁송비용 6만 원,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 9만 원, 경매 알선 대행 딜러 수수료 33만 원, 매도 비용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금액의 총 비용이 산출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매장을 통해 구입하는 중고차는 상품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중고차이기 때문에 판금, 정비, 광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진은 내수 매매 시장에서 현재 중고차 딜러가 판매하고 있는 동급 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LPI, 더 브릴리언트, YF 소나타 모던 등급입니다. 내수 매매 시장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이고, 주행거리만 조금 틀릴 뿐 동급 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 판매 시세는 약 75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총 비용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이트에 기재된 판매 금액은 750만 원이지만 실차주와 가격 흥정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고 판매하는 750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약간은 조정된 금액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시된 75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가격 750만 원, 법정관리 매도 수수료 34만 원. 내수 매매 시장에서는 중고차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은 성능료는 중고차 딜러가 내고 보증보험료만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는 약 5만 5천 원만 손님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취등록세를 제외한 차량 총 구입비용을 산출해 본다면 중고차 경매 알선을 통해 구입을 하게 되면 766만 4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내수 매매 시장 중고차 딜러의 상품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약 789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차이점은 중고차 경매장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되지 않았고 내수 매매 시장 딜러의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게다가 중고차 딜러의 차량은 가격 내고도 진행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3.0 가솔린 모델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경매장의 낙찰 사례를 보면 시작가는 1,300만원이었고 낙찰 가격은 1,455만원입니다. 총 비용을 산출해 보면 낙찰 가격 1,455만원에 낙찰 수수료 2.2%를 더하면 32만 1,100원이 추가되고 경매장 알선 딜러의 수수료 33만원이 추가되고 일일 출고보험 7,000원이 추가되고 주유 및 탁송 6만원이 추가되고 매매상사 매도비용 33만원이 또 추가되고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약 7만원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 비용을 총 더해보면 약 1,566만 7,100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대표적 내수 매매 시장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에 등록된 중고차 딜러의 매물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1,55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진단 마크까지 붙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비용을 산출해보면 차량 판매가 1,550만원, 매매상사 법정관리 매도비용 34만원, 다음 성능보험료 34,000원을 추가하면 총 구입비용은 1,58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중고차 경매장 낙찰 차량과 내수 매매 시장에서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을 구입하실 때 가격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더 많은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비교 분석해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중고차 경매장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장 중고차이든 내수 매매 시장에서 딜러가 판매하는 중고차이든 가격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내수 매매 시장에 중고차 딜러가 판매하는 차량이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중고차 딜러의 상품용 중고차는 관리 및 상품화 작업이 진행된 차량이고 딜러 자신의 자본이 투자된 상품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고차 시세에 민감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해당 차량을 매입했다라면 자금 압박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금 회수를 위해 매입된 실제 차량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려야 하고 거짓된 광고나 올바르지 못한 내용 전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일부 업자들의 행동과 영업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고차 경매장 알선 딜러이든 내수 매매 시장 중고차 딜러이든 다 같은 중고차 딜러이고 자신의 영리 목적과 사업을 위해 같은 조건,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니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중고차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재미는 없지만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